언니. 저희 회사분들 식사까지 챙겨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. 죄송해요, 어머니. 봉선생은 내 손님이기도요. 신경 쓸 거 없다. 그리고 아까 온 그 아가씨랑 봉선생이랑 연애하는 사이인가 보더라. 그렇게 보이셨어요? 네, 아가씨가 인물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. 아, 춥다. 어머니 들어가요. 그래요. 은근 궁금했는데 먹어줄 만은 하네? 나 오늘 차 두고 왔으니까 봉 팀장이 택시 좀 잡아줘요. 아, 뭐 집까지 데려다주면 더 좋고요. 황수지 씨. 어? 왜요? 얘기해요. 자꾸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솔직히 불편합니다. 그럼 익숙해지게 앞으로는 더 자주자주 찾아올게요. 나 지금 열 번 찍는 거라고요. 성실하고 가열차게. 아, 대체 왜 이러세요? 택시! 나 황수지예요. 두고 봐요. 봉 팀장이 반드시 나 좋아하게 만들 거니까. 굿나잇, 봉 팀장.